이것도 하나 사시죠, 이거. 왜요? 그거는 뭐가 있는데요? 진짜 귀여워요. 진짜 귀여워요. 토미카가 원래 촥금 쓰거든요. 촥금 쓰거든요. 그래서 이 피규어 두 개가 진짜 귀여워요. 아니 근데 이건 더빙... 네, 이 녀석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. 제가 더빙했던 장면이다 보니까 이걸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. 아이고 미안합니다. 여친이 이제 면허를 따서요. 어이 씨발 냄새. 레고 같은데. 어 이 장면이 그 장면이네. 여러분 레고가 아니네? 3세 이용가고요. 3세 이용가. 굉장히 깡깡합니다. 엄청 깡깡해요. 와 이 튼튼해서 좋네. 발바닥이 참 굉장히 큽니다. 약간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입니다. 이야 됐다. 그냥 붕붕거리면서 가지고 노는 게 전부입니다. 리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보고 바로 떠오르는 대사를 더빙해 볼게요. 크로마키를 해보려고 초록 배경을 썼어요. 날리면 이렇게 됩니다. 대충 배경을 이런 걸로 얹으면 되겠네요. 이야 덕분에 살았어요. 예, 여친이 주차하다가 차를 박아가지고. 아 예 뭐 가는 길이니까요. 아 진짜 절대 차를 박을 수 없는 각인데 그걸 박았다니까. 아직 운전이 서투르신가 봐요. 답답해요 진짜. 운전면허 어떻게 따는지. 아, 그쪽은 여친 있어요? 아니요 저는 없어요. 연방 여군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어때요? 있긴 있는데 뭐 다 임자가 있던데요. 씨발 뭐 임자 입으면 뭐합니까. 다들 언제 뒤질지도 모르는데 일단 찔러보는 거죠. 마인드가 남다르시네요. 이건 뭐 그냥 하는 소리긴 한데 제가 건담이랑 좀 많이 붙어봤거든요. 아 건담이랑요? 아마 대령급인 것 같은데 인생에 파도가 많은 인간인가봐. 저는 잘 모릅니다. 아이 뭐 오해하지 말아요. 순수하게 건담 파일럿이나 쇼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. 아 그래요? 내가 없으면 전쟁 진다고 자꾸 그러니까 또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되게 중요한 분이신가 봐요.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붉은 해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 뭐 들어는 본 것 같아요. 예 뭐 저랑 만났다고 말하지 마세요. 난리 날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 솔직히 실력대 치는 거 하면 제가 자신 있긴 한데 이게 기체에 딜이 안 들어가냐.